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키보드라고 영상을 올렸었던 진짜 리얼 커스텀 키보드. 와, 어떻게 이때는 이걸 좋다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최근에 기성품 키보드들을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키보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제가 커스텀 키보드 취미를 사실상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한 4-5년 전 정도쯤에 커스텀 키보드 취미를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뭐 왔던 거 다 팔고 막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정말 많이 맛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들 말고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우징들을 리빌드를 해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총 두 개 제품을 리빌딩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키보드라고 영상을 올렸었던 그 키보드. 지금은 지오녹스가 굉장히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는 커진 회사지만 그 당시 이걸 만들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저는 커스텀 쪽을 계속 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커스텀 키보드 취미를 적고 오니까 갑자기 탑3 회사가 돼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오녹스 사장님께서 설계도 해주시고 제작도 해주셨던 바로 그 키보드입니다. 101으로 제작을 했었던 키보드고, 그래서 이 키보드 특징이라고 하면은 하판이 풀 써스입니다. 풀 써스. 와, 지금 안 닦아가지고 조금 더러운데. 상판은 알루 그대로 나와있고, 그 당시 이제 키컬트 넘투 디자인 차용해가지고 만들었었던 디자인이죠. 그래서 여기도 깎고 아래 라인도 여기 라인이 깎여있죠. 깎고 라운딩을 살짝 준. 그래서 지금 봐도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디자인이 워낙 흔해가지고 엄청 독특한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냥 진짜 흔한 키보드 보는 느낌인데, 이거 이후에 기어녹스에서 나왔던 키보드 중에 약간 이런 컨셉인 키보드가 글레어. 그 키보드가 요런 컨셉에 가까운, 정말 무거운. 근데 그거는 이제 앵글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저는 앵글 그렇게 높은 걸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앵글을 그렇게 높게 안 줬었어요. 일단 리빌드를 하기 전에 타건음부터 먼저 듣고 갑시다. 타건음. 네. 네, 키보드 상태가 말이 아니죠. 와, 어떻게 이때는 이걸 좋다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야! 오! 보강판은 알루 보강에 플렉스 컷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기판 같은 경우는 땜 기판입니다. 땜 기판. 옛날에 쓰던 LED 달려있는 기판인 스노우 프로 DKL. 성능은 별로 좋지 못한 기판입니다. 그래서 기판은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 짜라란! 예전에 쓰던 제네시스. 사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빌드 난이도가 엄청 낮아졌어요. 스위치들도 기본 좋은 게 많이 들어가고, 스테빌도 사실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하우징도 옛날에 비해서 좋아지기도 했고. 어? 잠깐만, 보강판 여유분이 없네? 뒷솔기 들고 와야겠네. 여러분, 핫스압스라는 이유 아시겠죠? 이놈의 땜기판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때는 흡음제도 하나도 안 넣었구나. 애초에 전용 흡음제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이 시절에. 다 잘랐었어야 되는데. 뒷솔 많이 힘드냐고요? 저 사실 커스텀할 때 뒷솔하기 싫어서 때려치운 것도 있어요. 진짜 힘들었다. 됐다! 드디어 다 뽑았어요. 와, 진짜 개헬이다. 이제 분해를 다한 겁니다, 여러분. 빌드는 이제 시작됐다! 일단 철심부터 작업 먼저 다 하겠습니다. 철심 이발이를 먼저 바꿔야겠습니다. 채팅은 안 치는데 시청자가 늘어요. 최종 타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겠죠? 이랬는데 타건 찔걱찔걱거리면 개웃기겠네. 괜찮아요, 뭐 커스텀이 원래 그런 거라. 안 맞으면 다시 잡고, 안 맞으면 다시 잡고 하다가 결국에는 완성된 거 만드는 거니까. 사실 이거 다 힘들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스위치 꽂고 타건했을 때 그 쾌감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빡세긴 하다. 이게 스위치가 다 안 꼽혀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약간 잡소리가 올라오는 게 알루 보강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여기서 약간 총총총총 한다고 해야 되나? 이 소리? 그래서 이거 잡고 있는 거랑 소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소리 나는 게 스테빌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보강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스위치 다 꼽혀야 되겠는데?
스위치는 로우 제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쪽은 흡음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스팟가 너무 빈 소리가 나는데? 아! 와, 개 아파. 아프다 진짜. 와, 함부로 풀서스로 제작하지 마십시오. 기지개 아프네요 진짜. 일단은 하부에 포론을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은 저거 잘 그락거리는 거는 하부만으로 커버된다기보다는 기보강 폼을 살짝 넣어줘야 보통 잡히던데. 공간이 뜨는데? 아니 바닥이 생각보다 덜 파져 있어가지고. 아, 왜 잡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바닥이 핫스왑 소켓이 거의 닿는 수준. 이게 애초에 여기가 높아서 거의 핫스왑 소켓이 닿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 소리 들려요? 땅땅땅땅. 애초에 잘못 만든 거네 이러면. 근데 더 파면은 부러질 것 같은데요? 이미 얇아요 지금. 이미 여기가 얇아서 여기에 고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 그 위에 테이핑을 해가지고 두께를 올려볼까요? 어차피 결국에는 기보강이 조금 더 위로 뜨면 되는 거니까. 어, 아까보다 괜찮아졌는데? 저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공간이 조금 떴어요. 좀 더 띄워볼게요. 한 두 겹 정도 더 하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가스켓이 없으면 만든다. 이렇게 커스텀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이게 진짜 커스텀이지. 아, 그래도 잡소리 짜증나는데. 정신이 나갈 버릴 것 같네요. 근데 어차피 아, 하부 흡음재 자체를 넣는 것 자체는 아예 그냥 불가능해. 저 두께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무조건 이제 하부 흡음재를 안 쓴 상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 이 탱탱탱탱탱탱 이 소리 미쳐버리겠네. 아예 띄우고 해볼게요. 와, 이러면 소리 좋은데. 미쳐버리겠네. 하우징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리프만 다 있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보강 자체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보강판이랑 이 스테빌이랑 다 있어가지고 나는 소리도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이 풀서스가 어디서 공명이 생기는 건가? 그냥 쓰댕 소리 자체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하부 하우징에서 빼는 순간 소리가 안 나요. 해봐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리프를 걸쳐볼게요. 그런 소리 안 나. 그런 띵띵띵띵 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냥 하판 서스가 문제인가 본데요 이거? 아까 바닥에 닿아서 나는 소리는 나는 거고, 지금 스파가 공명하는 소리는 하부 소재 자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소재 자체가 그런 건지 그걸 깎아가지고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하부 폼을 넣는 게 맞는데 하부 폼을 넣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진짜 이대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상부는 이거 테이핑 붙인 거 떼도 될 것 같아요. 떼도 바닥에 막 엄청 닿거나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서 하부는 그대로 붙여둘게요. 키보드는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완벽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최종 빌드는 이렇게 나왔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아닌가, 스위치로 나중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중에 한 번 더 해보고. 아 진짜 개빡세네. 그래도 뭐 나름 나머지 생경을 뭐 나쁘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윤증이의 4년쯤 된 진짜 리얼 커스텀 키보드 요 친구를 커스텀 해봤습니다. 사실 그냥 딱 들은 생각은 요즘 기성품이 참 잘 나오구나. 요즘 기성품이 참 잘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실 GX87 정도까지만 해도 이것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성품 사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커스텀 하중은 굳이 지금에서는 이제 살 필요가 많이 없어졌다. 물론 차이가 아예 안 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썼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물론 이때가 완전 초기형 제가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내부적인 설계가 그런 건반 악기 셋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기성품 사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이게 이제 돌리님한테 드릴 노돌리 X I Joker 에디션. 아 이게 확실히 로우 피치가 맛있네. 아 이게 로우 피치가 훨씬 맛있네.